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까지 올라가는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저녁 예상이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아이고 우리 딸 또 주소 왔구나. 자, 보자. 야, 장난치지 말랬지. 또 손님 있을 때 그래. 아이고 이름이 영감당고 허구 헛날 바깥으로만 내돌아다니더니. 자, 좋습니다. 에휴. 한번 해보시죠. 왔어? 아우러. 야 연우야, 너 어제 나갈 때 나 누구랑 마시고 있지? 여기 세준 건물주라며. 아니야? 그지. 아 나 건물주랑 시작했지. 아 근데 왜 내 마지막 기억은 저 찌질이냐? 아 인생 별거 없다. 아, 술 취하면 편한 데 찾아서 등 비비는 게 사람이야. 아. 근데 건물주랑 왜 마신 거야? 어? 어 이거 괜찮네. 아 음식 엄청 괜찮은데? 유모가 바짝 반짝한 게 있어. 이런 건가? 달달하니 좋다. 연우야, 이번엔 가사 좀 제대로 붙여봐. 마치 한여름밤에 내리는 시원한 소나기 소리 같이. 너 이때까지 가사 못 붙여서 버린 멜로디가 몇 개냐? 엄마? 엄마 그게 말이 돼? 아 내가 거기 어떻게 나가? 엄마가 이렇게 죽겠는데 한 일주일 그거 못해? 그래도 엄마 세탁소 아저씨 전기 포트하고 할리몬 갖다줘 냉장고도 고쳐야 되는데 누가 지 아빠 날 아니랄까 봐 그렇게 남의 물건만 끌어안고 있어도 양기가 다 빠지는 아우 아 기운이 넘치네 진짜 아픈 거 맞아? 그냥 아유
아휴, 나 진짜 바쁜데. 아, 연우야. 한 일주일 빠지면 혹시 사람이 들어찬대. 박수님 환자님? 자, 보자. 이 교통사고라는 게 지금은 괜찮아도 후유증이 큽니다. 아시죠? 아, 일단 내일 허리 MRI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CT는 예약해놓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뒤에 보세요. 6층 담당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따님이 대신 나온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착한 딸이 어딨어, 그죠? 아유, 그럼. 효녀네, 효녀. 저런 딸, 저런 동료 없어서 억울하게 잘리지 않으려면 아프지도 말아야 돼. 경마장 가봐요. 말은 피곤해서 서서 졸잖아요. 에? 우리는 말이에요, 말. 항상 서서 움직이라고. 어? 오케이? 아유, 뭐 하고 있어? 어? 어? 얼른 봐서 얼른. 네. 얼른 얼른. 자, 이거 얼른. 우리는 이렇게 굶두고 그러면 안 돼. 어? 네. 빨리 해야 돼. 자, 얼른 벗고. 얼른 입어. 자, 잘 봐. 이 누르고. 이렇게 내린 다음에 다시 반대쪽 이걸 누르고. 시끄러워서 10분만 돌려도 머리가 삥 하고 울려. 자, 이거 누르고. 그러니까 일단 복도부터 빨리 끝내. 이거는 근무 시간 중에 쓰면 안 되거든. 여기 재걸레를 닦아내려면 어깨가 빠져요. 자, 이렇게 놓으면 스탑. 일로 와. 아이고, 뭐해. 바빠, 얼른 와. 아이고. 복도 끝나면 여기 화장실 청소. 뭐? 어, 아니, 들어와. 아니, 아, 아무데나 질질 흘리고 싸지 좀 마요. 아, 여기 좀 설명하고 있잖아. 얼른 싸고 나가요. 어, 여기는 좀만 들어오도 그냥 바로 주임한테로 간다고. 어? 그리고 여기랑 저 앞부터 두 군데니까 요런 거. 어? 그리고 9시 이후로는 1시간에 한 번씩 체크하고. 어? 그리고 화장실 비품은 여기 있으니까 1112 자물쇠 번호 1112. 그리고 빈 사무실 쓰레기통 비우고. 됐지? 어, 늦었어. 그러니까 복도, 화장실 1, 2, 사무실, 아, 그리고 밖에 전화, 오케이? 저. 6층. 홍보실 입구가 끈적인다니까 처리하세요. 연우? 너 이연우 맞지? 나 윤지야, 상성초등학교. 기억 안 나? 아, 어.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서 오지? 어, 그러게, 우와. 어,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아, 너 네 엄마가 여기서 일하셔? 엄마가 다쳐서 내가 대신. 네? 오늘 자 잘해? 고마워요, 김대리님. 별 말씀은 보세요. 네. 그 동네 앞에 가게 그대로 있니? 벌써 없어졌지. 너 이사 가고 얼마 안 돼서. 근데 너 여기서 일해? 응, 아나운서야. 오전에 시향 방송 주로 하는데 점심에 사내 방송도 해. 들어봤어? 아니, 아직 내가... 아, 내 큐시트 어디 갔지? 윤주환 씨. 네? 큐시트 여기 있다. 스튜디오로 바로 따라와. 네. 네 번호 내 폰에 찍어줘. 연락할게. 미안. 야,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그 남의 서류를 함부로 만지고 그래?
하고 있어? 밥 어떻게 할래? 아직 11시도 안 됐는데. 여긴 10시면 먹어. 전 그냥 이따가 빵 사 먹을게. 빵? 아이고. 사치야. 아이고 내가 좀 늦었어. 아, 금방 갈게. 커피 남은 거 그냥 버리지 마요. 얼른 먹어. 아이고 제발 좀. 싸우면 되고. 응, 여기 빨리 가. 지하까지 시간 버리면서 그냥 오리 내리느니, 응? 여기서 뜨신 밥을 먹는 게 낫지. 지금 안 먹으면 이제 먹을 시간 없어. 얼른 먹어.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에서 주인공 춘희가 그림을 보며 말하죠. 사랑이란 게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건 줄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버리는 건지 몰랐어.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물들고 계신가요? 엘가의 사랑의 인사 보내드릴게요. 정우의 OST 윤지연이었습니다. 벌써 4시다, 4시에. 또 징징거리겠네. 수고했어. 내일 봐. 안녕히 가세요. 연우야! 타! 소개팅? 너 대시? 연우야, 나 진짜 부탁해. 이런 거 부탁할 친구가 없어서 그래. 여기서 10년 만에 널 만난 것도 다 내 운인가 봐.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한테 척을 해. 그래서 서두르잖아. 너 퇴근했다 그래서 회의도 미루고 나왔단 말이야. 어디 가는데? 연우야,
연아? 차나 한잔하고 가. 들어와. 와, 진짜 높다. 금방 좋다. 월세야. 이런데 월세가 얼마야? 160. 한 달에? 월세는 아빠가 내주셔. 그니까 오늘 안 나가면 우리 아빠한테 난리나. 너 우리 아빠 성질 기억 안 나? 어? 오늘 부탁 좀 하자. 에이, 진짜 안 돼. 차나 마시자며. 그래. 갑자기 무리지. 차나 마시자. 너네 아빠 아직도 좀... 됐어. 신경 쓰지 마. 나 그냥 가서 차 한 잔만 마시면 돼? 잘 나가는 증권회사 직원이야. 요즘 핫한 데서 맛있는 거 먹자 그래? 어때? 산토리니 앞이래. 저기 윤지환 씨? 네? 윤지환 씨... 아, 네. 인지환이요. 제가 김윤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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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 저도 여기 있었는데. 아, 반갑습니다. 식사... 아직 못했는데. 저 여기는 한 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네요. 아... 배 많이 고프시죠? 네. 죄송해요. 제가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근데 배고픈 것보다 발이 더 문제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쪽 세 분 먼저 들어가셨어요. 저기 저희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한 2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사 제대로 못했네요. 아, 전 명함을 안 가져와서. 윤지환이에요. 김유란입니다. 대성그룹 사내 아나운서고요. 예. 아버지한테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나가서 잘하라 그러셨는데. 덥네요. 아, 너무 기다려.
유나 씨. 네? 갈까요? 지원 씨 말 듣기 잘했네요. 복잡하지도 않고 바람도 좋고. 그 제가 죄송해요. 아버지가 주재원이셔서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을 했거든요. 대학 때 한국에 들어왔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취업하고서도 연수받고 발령받고 딱히 쉴 틈도 없고 오늘도 미리 예약을 한다는 게 그만.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네? 저도 요새 이것저것 따라가느라 좀 힘들거든요. 그냥 바람 맞으면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쉬어요, 우리. 좋은데요? 그래요? 목소리도 좋아요. 사실 지원 씨 처음 봤을 때 아나운서 안 같았는데 역시 지원 씨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시원하다. 우리 걸을까요? 네. 언니! 죄송합니다. 취했어? 밥은? 밥은 먹었어? 밥? 난 밥 싫어. 싫어. 밥이 왜 싫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나는 밥 먹자고 일하는 거 싫다고. 아, 니 오빠 대학 거지 신경 쓰지 마라. 니 온나. 전에 그 노래 가사 좀 쓰고 있어? 아니. 지금 써. 지금. 내가 분위기 싹 잡아줄 테니까 지금 싹 써.
니네들 잘 들어. 내 이름이 7, 8년생 중에서 제일 흔한 이지영이라고 너네들까지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 나 국민학교 때 공부 잘했다. 그지, 기호야? 나 국민학교 때 공부 잘했지? 니 공부 잘했다. 잘했다. 나 국민학교 때 성적이었으면 대학 갈 수 있었어. 그럼 주변 시세 어쩌네 들먹이면서 월세 막 바락바락 올리는 그 아스트적인 거라고도 쥐뿔도 모르는 그 대머리랑 상종도 안 했을 거고. 그럼 고작 폰도 몇천 빌려보겠다고 집에서 쓰레기 취급은 안 받았을 거. 얘들아, 도대체 내 인생의 오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잘 들어갔어요? 오늘 미안해요라고 왔어. 무슨 일 있었어? 웃어? 비웃어? 너 지금 나 비웃어? 엄마? 엄마, 근데 진짜 퇴원해도 된대? 내가 퇴원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병원 내에서 맡아야 좋을 거 없어. 기운만 더 빠지지. 집이 최고야. 근데 너, 어머, 멋있, 야, 너 예쁘다, 야. 어머, 어머, 세상에, 너 웬일이, 어머. 뭐? 다음에 만회할 기회 주세요 라고 왔어. 뭐야? 애프터 신청 받은 거야? 아, 나 그만둬!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그만두자. 삼겹살? 뭐 그럼 맨 없는 사람이다 이때? 아니 그게 예약이 잘못됐나 봐. 내가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그냥 나왔어. 옷은 세탁해서 돌려줄게. 지한 씨 오늘 하루도 잘 보내려고 왔어. 핸드폰 번호 네 걸로 바꿨다고 할 테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적당히 끝내. 길게 만나봤자 서로 골치 아프기밖에 더 하겠어? 미안, 나 녹음 있어서 먼저 갈게. 다음에 봐. 지원아 이거. 어? 그거 버릴 거야. 어 맞다. 아 팀장님. 어디 갔다 왔어? 어떻게 여기서 봐요? 너 좀 밖에 미팅 있어. 바뀐 번호 알려줘서 고마워요. 뭐 하는 중이에요? 전 지금 곧 녹음 들어가요.
녹음 잘 끝냈어요? 점심 식사 맛있게 했어요? 그랬어. 윤주현 씨 홍보팀 한 팀장님이랑 사귄다면서? 진짜? 한 팀장님 완전 애처가라면서요. 애처가가 여자한테 다 잘해요. 우리는 여자 마달남자가 어딨어? 윤주현 씨가 뭐가 모자라서 유부남을 좋아해? 다른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갔나 보지 뭐. 설마. 야, 연애야. 여기 파스 좀 붙여봐봐. 아유. 아, 거봐. 병원에 응. 더 있지. 네. 네? 지금은 좀 곤란한데. 아유, 이게 안. 아니, 제가 인터뷰요. 인터뷰가 있어서요. 아, 그게 좀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아이씨. 네? 네. 야, 연우야. 파스 좀 붙이라니까. 아유, 연우 좀 붙어. 어? 지환씨 회사 좋다. 여기 식당 뷔페라면서요? 녹음은 잘했어요? 네. 스튜디오 어디예요? 지환씨 방송 팀장님 먼저 가세요. 네. 우리 나갈까요? 지환씨 남자친구인가 봐요? 아직은 아닌데요. 되고 싶습니다. 아, 전 지환 씨랑 같은 홍보팀에 근무하는 동료예요. 반갑습니다. 김유란입니다. 내 동료예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내일 봐요. 홍콩으로 출장을 가거든요. 설레기도 하고 부담도 되네요. 가기 전에 보고 싶었어요. 얼굴 봤으니까 됐어요. 집에 데려다 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저번에도 그렇게 보내고 나 완전 맨없는 남자 됐어요. 자, 집이 어디십니까? 지원 씨 집 어느 쪽이에요? 그게 역삼동이야. 역삼동? 헐.
데려다 주니까 기분 좋은데요? 지원 씨, 우리 다음에 좋은 데서 꼭 저녁 먹어요. 네.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먼저 가세요. 먼저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가는 거 보고 들어갈게요. 알겠어요, 그럼 들어갈게요. 쉬세요. 네. 잘못된 비밀번호입니다. 좀 꿍이 봐라. 맨날 그래 푸대짜로 멘출해가지고. 닥쳐. 너나 잘해. 연우야, 전에 그 노래 이런 느낌 어땠는지 한번 들어봐봐. 밤하늘 별 같은 그대 눈동자는 보고 또 보아도 지겹지 않죠. 지겨워. 야, 석유, 넌 기본이 안 돼 있어. 밤하늘 별 같은 그대 눈동자는 이게 와 닿겠니? 어? 월세 30으로 올려달라는 이 척박한 현실에서 그렇게 동화 같은 얘기나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 가사란 말이야, 일상. 누구나 공감하는 일상에서 오는 그 기적 같은 순간, 그 모멘트, 그게 사람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동화 같으면 왜 안 돼? 사는 게 비루한데 꿈꾸는 것까지 거지 같더라고? 언니가 말하는 일상이 뭔데? 언니 밥 먹자고 일하는 거 싫다 그랬지? 근데 세상엔 밥 먹자고 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언니가 말하는 일상성? 그거 겁나 가식적이거든요. 너 왜 그래? 너 비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발전이 있겠니? 응? 그렇게 잘하면서 언니 왜 못하는데? 앉아서 딴지 거는 거 누가 못해? 엄마, 응? 우리도 다들 떠날 때 이사 갔으면 달라졌을까? 내가 공부를 좀 했을지도 모르고, 대학도 좋은 데 가서 졸업했을지도 모르고, 회사도 다녔음. 아빠 버리고 못 간다고 바둑바둑 우울 때는 언제고, 갑자기 뭔 바람이래? 여기도 어차피 더 있을래 있지도 못해. 쟤 아파도 들어서는 거 봐. 자, 세탁함. 응. 너 김윤환이란 사람 좋아하니? 그 사람 너 마음에 드나 보더라?
우리 아빠에게도 들어갔어. 아빠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랑 잘 되니까 좋으신지. 조만간 같이 보자셔. 계속 속이는 거 안 불편해? 나 불편한데? 안 그래도 조만간 말해야지 싶었어. 뭘? 네가 윤지한이 아니라 이현우라고? 그냥 윤지한이 차는 걸로 해. 지금 뭐 일이 먼저다 그런 뻔한 이유 있잖아. 괜히 다 밝히면 복잡하기만 하지. 알았지? 성우의 OST 윤지한입니다. 아침부터 저 지금 서울 왔어요. 지환 씨 오늘 바빠요? 영화 존 말코비치 대기의 사운드 트랙 중 비옥의 앰피비안을 듣고 계신데요. 유명 배우 존 말코비치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낸 주인공이 나오죠. 존 말코비치의 명성을 쫓다가 결국 사랑하는 여인은 물론 자신의 삶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동경하는 사람의 삶을 산다 해도 내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겠죠? 우리 좋은 데서 술 한잔 해요. 할 말 있어요. 아, 지현 씨, 오늘 좀 달라 보여요. 평소엔 저 원래 이래요. 보기 좋아요. 편해 보여요. 지원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좋아요. 회사에선 내내 긴장인데. 근데 지원 씨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음악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서요. 저 지원 씨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이미지랑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한테 얘기 듣고 걱정이 많았거든요. 사내 아나운서들 콧대 높기로 유명하다고.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 맞다. 아, 죄송해요.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가지고 말씀하세요. 네,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지환 씨,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왜요? 대학 동기 모임이 있어서요. 소개하고 싶어요. 정식으로. 저 좋아해요? 네.
지연 씨, 우리 나갈까요? 나가서 얘기해요. 지연 씨? 실은 제가 이번에 진짜 좋은 데 예약해놨거든요. 왜 좋아해요? 네? 대성그룹 아나운서라서요? 제가 윤지연이라서요? 지연씨 왜 대답 못해요? 친구들 보는 거 너무 성급한가? 미안해요.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요. 그럼 지원 씨 편할 때 봐요. 응? 제가... 아, 맞다. 할 얘기 있다고 했죠? 뭐예요? 지원 씨 무슨 일 있어요? 저... 그냥 집에 갈래요. 잠깐만요. 차 금방 가져올게요. 아니요. 혼자 갈게요. 데려다 줄게요.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서요. 피곤하니까 혼자 갈게요. 다 그래. 쉬운 게 어딨어. 알아. 왜? 회사에서 주임이 또 뭐라 그래? 아니. 무슨 일 있어? 남자 때문이야? 됐어? 내가 뗄 돈이 어딨어. 그러면 너 혹시 애라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됐어. 돈 떼인 거 아니고 애선 거 아니면 됐어. 일하다 힘들고 사람마다 힘든 거는 다 지나가. 이제 일 그만 나가. 엄마가 나와도 돼. 아유, 험한 일 하냐고 애썼어, 우리 딸. 응?
없어. 이번 주 장마 끝나고 물때 청소한다고 내 청소를. 엄마 그러다 병나면 내가 더 힘들어.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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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구. 울지 마. 이게 뭐야? 아, 됐어. 자꾸 뗐다 붙이면 떨어져. 나도. 그럼 새 거 붙여줄게. 어딨어? 아이고, 뭐 한다고. 나도 아주 괜찮아. 연우야. 괜찮아, 우리 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내가 노래 불러줄까?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점심 사주신다 그래서 완전 기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나 15년째 단골집인데 밥 맛있게 잘해. 가서 밥이나 먹자. 한 팀장님이 강추하는 음식이라 좋은 아침도 안 먹었어요. 어딘데요? 가보면 알아. 얼마나 맛있는지 볼 거예요. 6층! 6층, 6층! 로비 집밥, 반포구 청소 준비. 지원 씨? 지원 씨.
뭐해? 청소 안 해? 너 아직도 연락해? 너도 진짜 대책 없다. 문제 안 되게 빨리 정리 좀 하라니까. 문제? 너는? 너는 문제 될 사람 좋아하면서 왜 나는 안 되고 너는 되는데? 뭐라는 거야 지금? 네가 좋아하는 한 팀장이라는 사람. 거봐, 부끄럽잖아. 그러면서 넌 내 앞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너 미쳤어? 어디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해? 다른 직원들이 그러던데 지금 네 얼굴 보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보네. 내가 언제 내 얘기하자디? 윤지 아닌 척하는 너랑 네가 윤지 아니랑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남자 얘기하자고. 그래서 말하겠다잖아. 책임지겠다고. 책임? 너 말은 똑바로 해. 난 그냥 얼굴 한번 비춰달라는 거였지 내 이름 팔아가면 연애 걸란 얘기 아니었어. 너 상황 판단이 안 되니? 어리다 어려. 연애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네가 뭘 책임질 수 있는데? 니네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아직까지 청소부로 네 뒷바라지 하고 계시는데 네 나이에나 책임을 좀 지세요. 야 윤지야! 충고하지 마. 네가 다 안다는 식으로 말해도 될 만큼 나 그렇게 한심한 사람 아니야. 남들이 아는 회사 다니고 차 몰고 좋은 옷에 비싼 화장품에 너 그런 걸로 네가 인생 똑바로 살고 있다고 느끼지. 그래. 그럼 네가 부럽고 너처럼 못 사는 내가 못나 보이고 내가 너 진짜 그 사람 만든 것도 맞는데 그래서 부끄럽고 나니까 네가 말 안 해도 그거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야 짜증나. 한 팀장님이 점심 사준다더니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라. 먹어봐. 혼자 산다고 사모님이 밑반찬까지 챙겨주셨어. 나 진심이었어. 나만. 나 혼자 짝사랑. 남들이 말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처럼 지랄같이 싸우다 이혼하는 사람 많잖아. 왜 하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데. 나 걸렸다. 유난 씨가 회사로 찾아왔더라고. 그냥 도망쳤지 뭐.
윤원 씨, 저예요. 만나서 얘기해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네. 왜? 뭘 어쩌려고? 그냥 모른 척해. 편해지려고. 가사 좋더라. 네, 아르투르 도밍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첫 노래는 제 이름은요 입니다. 내가 나라는 게 불쑥 겁이 날 땐 나도 모르게 종이를 구겨버리죠. 할머니는 아빠 내 이름으로 부르시고 아빠는 엄마 내 이름으로 부르시고 내가 나라는 게 가끔 낯설을 땐 엄마가 불러주면 조금 안심이 되죠. 불러주면 조금